가능하면 하겠죠. 가능하면 하겠는데. 아, 뭐, 재밌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뭘 수납방하고 걔랑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 새끼는 뭐, 그 새끼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새끼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긴 하겠죠. 근데 뭐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뭐, 밥만 먹어도 돼. 밥만 먹어도 되고, 뭐, 할 것만 많은데. 걔랑 뭘 할지, 뭐, 할건 많은데 뭐 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얘, 저, 걔 약간 가린 게좀 있어가지고.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 배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랑 똑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걔는 클럽에 앉아 있어도 막 그냥 여자들이 막말 건너. 그러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거 하는데 클럽에 앉아 있으면 돼. 내 씨발 진짜. 아니 씨발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클럽 가는 거 좋지. 아 이거 여기서 만화 범핑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만화 범핑 나와서 이득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오코스 오코스 내는 게더 좋고 되게 이득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약간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예. 자, 사고스 가고, 자. 아, 동전 급속, 동전 육성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상대 되게 따진다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 폐에 다 있구나. 그렇구나. 나 몰랐지. 폐에 다 있는지. 아유, 폐에 다 있는지 몰랐네.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이판 이겼죠, 이러면. 이걸로만 쳐버리면 돼요. 이러면 휘둘러치기가 제일 열받건데. 그럼 만화 뽑으면 되고. 오케이. 천발 그냥 쓰고 이걸로 박아갈게요. 별똥별. 이 들어봐도 되겠다. 아, 이거 내고 싶으면. 근데 이거 내고 싶으면 이게. 요래. 칩시다. 게임 끝났네요. 상대가 개꿀잼 몰카를 해가지고, 예. 게임 끝났습니다. 하필 이걸 한개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는 넣고 한 개만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건한개더 내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걸로 쫓고 영롱 쫓고 다분히 때릴게요. 아니면 휘둘러치기 이것도 괜찮고요. 예. 영롱 한번 돌리면 되잖아? 영롱 한번더 돌리면 되니까 영롱 돌리고 4로 만들고 휘둘러치기 먼저 치고. 이게 진짜 양아치로 가볼게요. 진짜 완전 양아치. 삐딱하게 갑시다. 나도 이거 다 났네. 아니, 삐딱하게. 제일 빨리 때리는 거야. 이게 제일 빨리 때리는 거야. 이거 이상 빠르게 때릴 수가 없어. 유도 없어. 힘이 없어. 뒤우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난 별에 튀 이유도 없어 맨날 섹스하고 싶어 저 덱 뭔지 모르겠는데 도발 누르는 아닌 것 같고 도발 누르면 아까 거기서 딴 것도 나왔겠죠. 아 맞네 맞다 도발 누르 맞다 이거 내면 도발 누르 맞다. 역병 나왔네. 될수 있죠. 끝났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끝났어. 도발 누른데
너무 말 쳐봤어. 너무 말 쳐봤고 그까지 못 가. 저게 문제점이 도발들이 문제점이 그까지가 가면 필승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까지만 가면 필승인데 그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 아 근데 좀 이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이제 그 관련 돈에 나오면은 그냥 그 스킵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그게 나겠습니다. 조금 더 차볼까? 어차피 뭐 이거 예시야. 방어도로 쌓아. 방어도로 1 쌓고 1 드로에. 와 진짜 양아치 갈까? 와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이거 진짜 너무 양아치라서 진짜. 와 진짜 너무 양아치인데. 어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와 개양아치 플레이. 어 1만 올리기. 이게 약간 컨셉이지. 이게 1만 올리기. 이게 1 때문에 이길 거야. 이거 느낌 왔어. 이거 1 때문에 이겨. 이거 1방어도 1 데미지. 이러면 방법 없지. 이러면 방법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이 이상 하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영능을 쓰는 건데. 얘 알아. 어? 어? 네네네 내봐. 어 잘 알았어. 누장들 고맙다. 어 달달하게 먹을게. 어 도발이 그러면 3개야? 4개가 나오나? 오케이 휘둘러치기. 오케이 휘둘러치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요. 어 아니 못 뚫래. 잘 알았어요. 좀 위험하고. 맹독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드로우는 어떨까, 맹독은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두 장 뽑아서 휘둘러치기 뽑든가. 세 장 뽑는데 한 장 터지거든요. 자이라 쓰고 하면 확률 더 높다. 자이라 쓰고 자이라 쓰고 이걸로 뽑으면 돼. 세 장. 이게 여덟 장 중에 한 장 들어있잖아. 여덟 장 중에 한 장 들어있으니까 하면서 몇 분에 2분의 1 정도? 2분의 1보다 좀 낮죠. 2분의 1보다 좀 낮은데. 하나, 둘, 셋, 안 맞고. 방어 올리고 있으면 진짜 이거 저 아, 씨발 진짜. 아 방어도 1-1-1-1-1만 나오면 됐는데. 아 방어도래 데미지 준 거만 아 나왔으면 됐는데 비벼졌어. 어떡하지 이거. 방어도 올린 거 없으면은 이거 마녀의 시간 마녀의 수빈가 뭐 시간인가 그 야수 살린 거 하고 그 처먹으면은 머리가 되게 아파져요. 어? 너 잠깐만 기다려라. 어, 너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제야 해버렸네. 잠깐만요. 영승호다 이겼으면 잠깐만요. 없죠. 오케이 옆으로 쳐줬고. 잠깐만 이러면 대값 지금 못 쓰거든요. 이런 몰라요. 만약에 시간 여기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확률이 좀 적지. 어. 저걸 왜 썼지? 내가 확실히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새끼 이 새끼 저 어떻게 알아? 씨발. 싹싹. 오케이. 아, 이거 좀 실례요. 하루 종일 뻗기 수는 있는데 탈진까지 가서 만약에 지금 한 개째. 마법도 주무죠. 참나무 소환수를 쓸까? 소환수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되게 없네. 오케이. 아 없을 수밖에 없지. 아까 이렇게 잡고 있어도 없었지 맞지? 어 망아 돌리는 용도 썼다고 생각합시다. 갈리기 쓸까 그래. 아. 공격 올려놓고 갈리길로. 아. 끝까지 가보자. 어. 아 씨발 놈들.
때리고 영능하고 두 가리로 두 마리로 한 마리 때리고 이거 때리러 계속 안 때릴 이유 없을까? 오케이. 이렇게 이게 맞겠다. 고민 좀 해봤는데 이게 맞겠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혁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되게 행복해요. 요즘 행복하고 하이해요. 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 많다 해요 요즘. 이렇게 하면 방금 저 고민 좀 했던 게 뭐냐면은 이쪽 이거를 데미지를 쓸까 약간 생각했었는데 그럼 억지로 약간 깰 것 같아가지고 큐브 두 장 들어있을 거거든. 굳이 먼저 잡을 필요는 없어. 굳이 먼저 잡을 필요는 없고 얘가 한번 방심할 때 끝내야 돼. 고맙다. 특찬이 미국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휘둘휘둘인데 나 씨발 자가 어떻게 하냐 휘둘휘둘 끝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휘둘휘둘 쓰기 싫어 나 지금 불똥벌 별똥벌이 쓰고 말이지 휘둘휘둘 쓰면 답이 없어 이거 휘둘휘둘 본체 꺼야 돼 아니 휘둘 별똥벌이 써가지고 휘둘을 여기 끄고 아 근데 그럼 얘 잡아 무조건 다시 필드 끌릴 거야 이걸로 한대 뻑이고 다음 턴 못 가 의미가 없는데 이거하고 배똥배는 안되고 이거하고 휘두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나 여기에 그것도 애매한데 여기 쓴 게 낫겠지 그리고 지금 같긴 한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나가는 게 맞긴 한데 만의 시간 한 장 없어요. 그러니까 쟤를 죽인 다음에 정리만 가능하면 이길 수는 있긴 한데 쟤를 빨리 죽일 것인가? 지금 죽일 거랬나? 하드로를 다음 턴에 죽이고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드로를 다음 턴에 죽이면 하드로를 다음 턴에 죽인다? 니치가 나오기 전에? 당한 거 나오기 전에 죽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저것만 정리하면 끝이긴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없긴 한데 큐만 안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마녀의 시간 한 개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 마녀의 시간 두 장 들어있는데 전망 한 개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 아까 썼었고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수단은 없어가지고 잡을 거 그랬다 그게 맞지 이렇게 하면? 큐브 안 쓰나?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되게 따라 좀 달라가지고 근데 실수인가?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다음에 뽑고 하자.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 마트에 나갔으니까 저때 담만 보고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트에 나갔어요. 자연아 정말. 조금 더 있다가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이랬냐면은 큐브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 먹어서 체력 회복하겠다 같아가지고 체력 회복하면 더 못 이겼네요. 큐브가 만약 지금 있으면은 이거 뭐 처먹고 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정리 하나만 이게 그렇게 얘 본체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넘겼어요 그냥. 아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체력 올렸잖아요. 네. 다음부터 2, 3, 4 들어가거든요? 2, 3, 4. 잘 났으면 2, 3, 4예요. 맞죠? 2, 3, 4. 2, 3, 4가 들어가는데. 아, 씨발놈이. 저 느낌으로 죽이네. 아. 괜찮아, 죽은다. 2, 3, 4. 2, 3, 4. 2, 3, 4. 2, 3, 4, 4거든. 8에, 10에. 아, 씨발, 이거 뒤져도 안 끝나는데. 많이 아프긴 한데 버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버길 수 있어요. 버길 수 있는 수준이고 체력 두 번 올리고 자연화까지 써버리고 이러면 약간 루트 바뀌어야 돼. 이러면 루트 바뀌어야 돼. 루트 바뀌어야 되고 내가 큐브 가지고 있어. 이거 큐브면 씨발 내가 헛질하는 거야. 잠깐만 체력 두 번 무조건 올려야 돼. 체력 두 번 무조건 올려야 되고 이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나 이거 개새끼하면서 머리에다가 확 뒤집어 씌우고 얼굴에다가 확 뿌리고 다시 담아온 다음에 야 이거 씌우는 새끼하면서 얼굴에 또 뿌리고 씌워 완전히 씌워야 돼. 어? 먹어 8점이잖아 이거 6점이잖아 얘 잡을까 얘 잡을까 얘 잡으면 맞겠지 진짜 방어도 못 올거야 다음부터 데미지 들어가니까 그니까요 방어도 올릴 수단이 없으니까 못 공격하거든요 이러면 얘네 그래 잡아 잡았어 맞죠 못 잡잖아요 맞죠 버튼 주세요 얘네 못 때려요 잡고 좋은 거 없어. 저 리치형으로 뭐 가져왔냐가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 그거 안 가져왔는데 꽤나 많이 가져왔는데 좋은 거 안 가져왔나 보네. 그 데스코일이 있거든요. 데스코일이 좀 문제인데. 이거 뭐지? 이거 설마 큐브면 족 같은데 이거 큐브 두 개 들고 이길 수 있나? 다음부터 휘둘러 치기 이거 끝나고 하더라도. 혁준아 할인이도 쉽게 운영할 만한 덱 좀 추천해주라 큐복마요 큐복마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큐복마 완전 갓덱입니다 꼭 하시길 바랄게요 큐복마 진짜 쉬워요 큐복마 되게 쉬워요 조금만 배우면 돼 이거 오른쪽에 뭐 뽑아야 되는데 좀 뭔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제 패를 모르니까 뭐 나오긴 할 건데 계속 골까지 쓰나? 무조건 산 쪽으로 휘둘러 치기 치고 방어도 못 쌓을 거 아니야 휘둘러 치기 치고 본체로 쳐 일로 쳐 본체로 치는 게 맞겠지 방어 올리고 있냐 야수? 있긴 해 도발 있구나 도발을 띄운다거나 방어도를 올리는 건데 4 올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어느 게 낫을까? 두 개 저 야수 이거 있을 거 이거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하면 되는데 이번 대로 못 끝내면 제가 알겠어요 아 근데 데스코일일 수도 있어 아직 몰라 한 턴 더 뻑어야 돼 한 턴 더 못 뻑이긴 할 건데 난 빼야 돼 난 빼서 하는 거거든요
나 그리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할 수 없어. 이걸 이긴다! 공혁준이 이걸 이긴다! 아, 지렸다. 아, 이걸 이기네, 개 같은 거. 아이, 씨발, 뒤집어 냈다. 아, 근데, 저, 아까 거미 좀 빨리 잡았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거미 빨리 잡았으면 내가 이겼어. 큐브를 두 개를 내가 들고 있어서 내가 이긴 거야, 이거는. 큐브 두 개하고 마녀의 시간을 내가 둘 다 들고 있어서. 난 큐브가 아예 안 나오길래 상대가 들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 상관 크게 없었네.